반갑습니다. 아마추어 골프스윙 클리닉의 승용국과 황진우입니다. 아까 제가 한 두세 시간 전쯤에 짧고 굵은 티 56탄을 올리고 요즘에 제가 기분이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면 좀 있으면 크리스마스도 다가오고 올해 또 한 해가 넘어가니까 또 나이가 들고 좀 있으면 또 생일이거든요. 생일 지나면 이제 만 나이도 올라가지 요즘엔 정말 나이가 드는 게 정말 이게 뭔가 허무함 같은 게 느껴질 정도로 제가 딸내미한테 그랬거든요. 아빠 갱년기 같다면서. 그래서 물론 딸내미는 있지만 딸내미는 맨날 지 남자친구랑 전화한다고 아빠랑 놀아주지도 않고 지금 제가 따로 누구를 만나고 있는 이 뭐 상황도 아니라서 그냥 거의 혼자서 지내거든요. 물론 테니스도 하고 그 다음에 낮에는 어르신들이랑 이제 스크린 치면서 노가리 듣고 갔는데 뭔가 누군가랑 정말 교감을 나누고 좋은 시간을 같이 보내고 그런 건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거의 한 반전 넘게. 그러니까 정말 이게 뭔가 우울증이 오는 것 같아요. 감정 기복이 어마어마하게 막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저는 테레비를 안 보는데 막 싱어게인의 그 25, 오늘 투표도 했거든요. 싱어게인이 25 가수 그 신촌블루스의 그 보컬 그 노래 부르는데 보면은 막 세월에 관한 노래를 막 정말 감정을 실어서 거의 나이대도 뭐 그렇게 차이가 안 날 정도로 뭐 비슷할 거니까 뭐 그런 노래를 부르면 진짜 나도 이제는 뭔가 내려놔야 되나 이런 기분이 들 정도로 막 눈물이 툭툭 흘릴 정도로 뭔가 갱년기가 오는 것 같아가지고 감정의 변화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 56탄을 올릴 때는 그냥 뭔가 리플 하나 유행어가 딱 달려가지고 뭔가 또 기분이 와 이렇게 다운이 되면서 그런 감정들을 막 이렇게 설명을 하고 아 이 기분을 조금 정화를 시켜야겠다. 그래서 간만에 제가 춤을 추러 갔다 왔어요. 네, 왜냐면 춤을 춘다기보다는 가수면 저는 살사 음악을 어릴 때부터 계속 평생을 들어왔기 때문에 음악을 살사 음악 자체가 역사가 굉장히 깊은 음악이거든요. 그래서 살사 음악을 들으면은 그런 이제 마음에 좀 정화가 돼서 음악이나 들으러 가야지 해서 가서 또 이제 가면은 지인들이 있으니까 오래된 지인들 요즘 사람들은 저도 모르지만 지인들이 있으니까 가서 학생들이랑 춤도 추고 술도 한잔 먹고 그래서 이제 왔는데 와서 그냥 뭐 미드 틀어놓고 연습이나 해야지 아니면 레이싱 게임이나 해야지 하고 있다가 뭐 리플이나 달렸나 싶어서 봤는데 그 유행어를 남겨주신 분이 여기 리플을 남겨주셨더라고요. 알고리즘으로 운영자님이 영상 처음 받고 첫 댓글이었는데 불쾌하셨다면 이유를 불문하고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리플을 달아주면은 뭐 오해가 서로 풀리는 거죠. 아이고. 만약에 리플 없이 그냥 영상에 오 씨 내 얘기 안 해 뭐 이러면서 보통은 이제 막 이렇게 영상에서 제가 리플 달린 건 이렇게 뭐 얘기를 하면은 또 그냥 뭐 저를 이제 뭐 똥꼬집이라든지 안 좋게 뭐 성격 이상을 이렇게 생각하거나 아니면은 또 악플로 떠응수라는데 이분은 이렇게 이제 정말 리플을 이렇게 남겨주셔서 그러면 저도 서로 이제 오해인 거잖아요. 그죠? 서로 오해. 네, 그래서 저도 오해가 풀렸으니까 저도 이제 아닙니다 이러면서 리플을 남겼습니다. 그러면 요즘에 감정이 왔다 갔다 해서 그냥 저는 또 쿨할 때는 또 엄청 쿨하거든요. 그냥 계속 간만에 뭐 바에 가서 뭐 음악도 듣고 지인도 보고 기분도 뭐 그냥 뭐 다시 좋아졌었고 리플을 이렇게 남겨주셔서 뭐 제가 고맙습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리플을 남기면서도 그냥 마음이 이제 다시 풀려서 제가 56탄에 이 쿠션을 이용하는 헤드를 튕겨나가게 하라고 이 전체 개념을 알려드렸고 그걸 하는 방법, 자세하게 하는 방법은 제가 올릴지 말지 고민을 해보겠다는데 지금 바로 그냥 올려드릴게요. 저는 기분이 좋아지면 또 그냥 막 올려드리니까. 근데 제가 오늘인가 내일인가 뭐 그냥 뭐 또 저는 생각나면 그냥 바로 하는 스타일이라서 아마 제 채널에 멤버십이 다시 개설될 거예요. 멤버십이 그 전에 개설됐다가 그냥 제가 없앴어요. 그냥 멤버십 말고 그냥 올려드리자. 근데 제가 멤버십을 다시 개설할 듯 합니다. 근데 멤버십이라고 그렇게 막 그전에는 가격이 유료밴드 가입하는 거나 아니면 드라이버 하나 바꿀 정도의 그런 금액을 그냥 적어놨어요. 왜냐면 그 금액을 내고 보실 분은 보세요. 그래서 제가 유료밴드를 하거나 공구를 하는 것도 뭔가의 자신의 투자를 했는데 그거만큼 자신이 받을 수 있으면 그게 저는 상부상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뭐 저를 보고 그렇게 투자를 하면은 제가 이제 그거를 이제 다시 그분들한테 돌려드려야 되니까 굉장히 노력을 하겠죠. 근데 그렇게 멤버십을 다시 엮어 하다가 그냥 그거 말고 그냥 정말 그냥 후원 정도 그냥 여러분들이 스크린 한 게임 칠 정도
스크린 한 게임 7 정도의 금액으로 그냥 영상을 보고 더 도움을 받고 싶으면은 그냥 뭐한달뭐 여기는 뭐 보니까 정액으로 계속 이제 나가니까 여러분들이 넷플릭스나 아니면은 뭐 그런 거 보듯이 그냥 도움을 받고 싶으면은 영상을 올리는 걸 멤버십에 이제 자꾸 이제 올리려고 하거든요. 근데 멤버십이라고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는 게 일반 영상에는 제가 아낌없이 다 모든 내용을 다 올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골프를 쉽게 칠수 있는 방법, 적어도 싱글 이상 충분히 할수 있는 제가 싱글까지 하고 또 이븐 언더까지 칠수 있었던 그런 이제 모든 것들을 짧고 굵은 팁으로는 다 올려드릴 거예요. 요즘에는 정말 제가 먼저 베풀면은 그게 나중에 돌아오고 요즘에 또 제가 마지막에 카페 후원계좌에 후원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적어놓으면은 실제로 이제 제 계좌에 후원을 해주신도 많거든요. 그래서, 아, 역시 이렇게 베풀면은 돌아오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짧고 굵은 팁에는 그냥 여러분들이 골프로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올리는 거는 골프로 스트레스 받지 말자. 같은 아마추어끼리. 그래서 이제 올리는 거라서 짧고 굵은 팁에는 그냥 모든 팁을 다 올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멤버십에는 골프를 그냥 쉽게 치고 싶으면 안 해도 되는 것들을 올릴 겁니다. 뭐냐면은 저는 쉬운 거를 안 좋아합니다. 만약에 제가 어느 정도 골프가 쉬워졌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프로 테스트를 볼 거다. 뭐 골프 경기에 점수를 잘 내는 그런 운동, 뭐 경기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할 필요 없는 기술들. 그냥 제가 유레밴드도 인아웃 밴드 아니면은 지금 올려드릴 그런 기술. 아니면은, 엊그제 올린 스카티 셰플러. 스카티 셰플러의 스윙도 저는 굉장히 쉽게 하거든요. 그러면은 스카티 셰플러가 지금 세계 1위의 그 스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골프를 그렇게 프로 테스트를 볼 거고, 경기를 할 거고, 골프를 쉽게 칠 거라고 생각하면은, 다른 더 어려운 기술을 할 필요가 없죠. 다른 더 어려운 기술이라는 거는 그걸 더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고, 그 시간을 투자하고, 그 어려운 기술을 익힐 때까지는, 또 점수가 안 나는 게 골프라서 어쩔 수 없이 점수가 안 나는 게임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짧고 굵은 팁에는 그냥 여러분들이 골프를 쉽게 올리는 거 그냥 짧고 굵은 팁만 보면은 그나마 그래도 골프가 쉬워지고 연습이 재밌어지는 저는 항상 연습이 재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공을 한두 개 치든 뭘 하든 내가 어떻게 연습을 하니까 어떻게 이렇게 되더라. 그런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골프는 그런 게 어렵죠. 왜냐면 프로들은 맨날 이것만 하고, 뭐 믿고 따라 하라고 하는데 믿고 따라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뭔가 할수 있는, 스스로 연습하면서 스스로 알아낼 수 있는 것들을 짧고 굵은 팁은 계속 올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멤버십에는 정말 제가 그냥 좋아하는 어려운 것들. 그런 것들만 올릴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도 개 중에는 나는 어려운 기술이라도 도전해보고 싶다. 지금 이 짧고 굵은 팁 여기 이제 튕기는 요것도 이제 지금 알려드릴 거는 그냥 간단한 내용입니다. 요것만 하셔도 돼요. 그 멤버십 가입하셔서 안 보셔도 돼요. 근데 거기서 이제 제가 뭔가 레벨이 업되고, 레벨을 올릴 필요 없고, 안 올려도 싱글 이상한데 문제가 없지만 레벨을 올리면은 더 스윙을, 요즘에 제가 하는 스윙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어려운 기술을 멤버십으로 올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어려운 거 말고 그냥 쉬운 것만 하고 싶고 쉽게 연습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면은 제가 모든 내용을 짧고 굵은 팁으로 아니면 기초 시리즈라든지 제가 계속 올려드릴 테니까 멤버십을 뭐 가입하지 마시고 그래도 제가 요즘에 하는 스윙이 궁금해 아니면 좀더 어렵지만 좀더 도전을 해보고 싶어 좀더 요즘에 하는 프로들의 스윙 뭐 여러분들 로리 맥킬로이 스윙 해봐라 아니면은 뭐 매튜울프 스윙 해봐라 그러면 엄두도 못 내잖아요. 근데 그런 걸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멤버십을 개설해서 그냥 뭐 그냥 정말 스크린 한 게임 칠수 있을 정도의 그런 금액으로 제가 요즘에 하는 기술들을 또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짧고 굵은 팁으로는 계속 좋은 내용을 아낌없이 올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냥 자, 또 인트로가 길었으니까 간단합니다. 이게 들어보시면은 진짜 간단한 개념인데 이게 모든 게다 연결이 되는데 이거를 왜 프로들은 엉뚱하게 이상하게 못 알아듣게 설명할까? 그냥 정말 이게 와, 김 빠질 정도로 그냥 쉬운 거예요. 자, 제가
저기 56탄에 뭐라고 했어요? 헤드는 손의 길 아웃, 뭐 아웃인 헤드를 이렇게 가는 거는 다이렉트로 손의 길이 아웃에서 인으로 들어오는데 다이렉트로 공이 맞으면 헤드도 당연히 같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헤드는 인아웃으로 칠 수 없습니다. 무조건 아웃이니. 그래서 제가 손은 아웃인으로 들어오지만 여기서 한번 쿠션, 당구처럼 쿠션으로 튄 거야 이 헤드가 쿠션을 맞고 튕고 나가면서 이렇게 인에서 아웃으로 나가면서 손은 분명히 아웃인이지만 헤드는 인아웃으로 나가는 궤도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개념을 알려드렸고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하느냐. 원래는 한 뭐 한 2-3일 고민하다 올리려 했는데 그냥 기분이 풀려서 바로 올려드릴게요. 자, 이게 수직 낙하고 이게 요즘에 말하는 힙턴이고 이게 뭐 지면 발력이고 그 다음에 이게 지지 스윙이고 이게 모든 게 다 연결이 됩니다. 이 쿠션을 뭘로 이용하느냐. 손의 길이 아웃인으로 들어올 때 이쪽으로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아웃인으로 이쪽으로 들어와요. 이쪽으로 들어오죠. 그리고 나서 이제 헤드를 튕겨놔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요걸로 튕겨내면 됩니다. 그래서 수직 낙하 그리고 오른쪽 골반으로 헤드를 튕겨나가게 하면 돼요. 그러면은 끌고 내려온다. 그리고 요걸 이제 튕겨나가, 여기서 이제 뭐 신준프로 뭐 하는 거 있죠. 손을 오른쪽으로 내리고 턴을 한다. 턴을 한다가 아니에요. 오른쪽으로 내리고 오른쪽 골반으로 헤드만 탕 튕겨내면 됩니다. 그리고 이걸 또 뭐래요? 헤드를 던져라. 던지는 게 아니에요. 튕겨 나가는 거예요. 여기를 기반으로. 다 연결이 됩니다. 근데 튕겨 나가더라도 느낌상으로는 헤드가 던져지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걸 던져라라고 표현하는데 던져라라는 표현은 튕겨 내니까 던져지는 그 2차적인 부분이지 여러분들은 던진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또 손의 길은 아웃인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헤드를 던져라 해야 되네. 이게 긴가민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자 일단은 오른쪽 여기로 그러니까 요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힙턴을 하고 뭐 지면 발력을 하고 왼쪽으로 뭐 이렇게 중심 이동을 하는 게 그냥 골프채로 헤드를 이쪽으로 이렇게 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요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와서 튄 거라고 했죠. 그러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요렇게. 손이 안쪽으로 들어오면 헤드가 이렇게 들어오죠.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 이렇게 튕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골반이 약간 여기, 요쪽에 공간을 만들어줘야 돼요. 요렇게. 그러면은, 탕, 퉁, 요렇게 튕겨나갑니다. 그래서, 힙턴을 왼쪽으로 공을 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 골프채가 여기서 들어와서 튕겨 나가게 공간을 만들어 주면 돼요. 그러면 탕탕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똑딱이만 하더라도 잘 보세요. 손이 여기 공간이 아닌 그냥 공 쪽으로 바로 오면은 무조건 아웃인 헤드도 아웃인입니다. 근데 여기다 탕 튕구죠. 탕 튕구고 잘 보세요. 오른쪽 골반,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오른쪽 골반은 헤드를 튕겨 나가게 만들고 왼쪽 골반은 그대로 들어오는 손을 아웃에서 인으로 들어오는 손을 계속 보내주면 돼요. 그러면 퉁, 퉁 이렇게 해서 분명히 손은 아웃인으로 오는데 왼쪽으로 계속 손은 왼쪽으로 자꾸 아웃인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그래서 스윙 레프트라는 거거든요. 레프트 왼쪽은 팔을 자꾸 이끄는데 오른쪽 골반이 막혀 있으니까 탕 이렇게 튕기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요거를 이제 짧고 굵게 시리즈에 올렸어요. 이렇게 서서 치는 거. 오른쪽 팔꿈치 여기다 탕 걸어. 한번 걸어야 튕겨 나간다. 이게 똑같아요. 여기 이렇게 서서 여기에 거는 거나 이렇게 서서 여기에 거는 거나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여기서 무조건 처음엔 이렇게 확 깎아보세요. 이렇게. 깎아서 일부러 억지로 막 깎아보세요. 과하게 이렇게 깎습니다. 그러면은 깎을 때 느껴지는 느낌이 손보다 오른쪽 골반이 뒤에 있는 느낌이 들면서 이게 손이 지나가고 나서 그 다음에 뭔가 퉁 튕기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 튕기는 깎을 때 뭔가 땅이 퉁 튕기는 이 느낌을 여기서 만들면 돼요. 퉁 여기서 만들면 됩니다. 퉁퉁 퉁. 그래서 제가 오른쪽 뒷담을 치라고 했죠. 알겠죠? 그래서 개념을 알려드렸으니까 일단은 깎으면 이렇게 뭔가 탕 튕기는 느낌을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탕 이렇게 왼쪽으로 뭔가 땅을 찍는다라기보다는 이렇게 정말 헤드가 이렇게 뭐 탱탱볼이나 아니면 테니스 공처럼 이렇게 탕 튕긴다는 느낌을 이제 아시고 나셔서 그게 튕기는 게 여기서 깎을 때는 땅을 맞으면서 튕기잖아요. 근데 그 튕기는 느낌이 공중에서 튕겨야 돼요. 공중에서. 탕! 그러면은 잘 보세요. 분명히 손은 안쪽으로 들어오지만 헤드는 바깥쪽으로 나갑니다. 그죠? 이렇게. 그러면서 땅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손은 들어오지만 탕 튕기는 순간에 오른쪽 그립을 살짝 놓아주면 헤드가 이렇게 분명히 손은 안으로 오지만 튕겨나가요.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공중에서 여기서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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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튕기는 느낌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하면은 와서 튕군다. 그러면 분명히 손은 안쪽으로 들어오지만 이렇게 드로우를 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은 알려드렸는데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또 어떻게 연습할지 어떻게 또 이해를 할지는 저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연습을 해보시고 나서서 여러분들이 피드백으로 이런 부분을 좀더 알고 싶어요. 이런 부분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아니면 이거는 알겠는데 뭔가 또 분명히 달리는 게 있습니다. 분명히 아이언은 되는데 드라이버는 안 돼요. 그런 것들 질문이 있으면 남겨주시면은 제가 그걸 통해서 또 보충해 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짧고 굵은 팁에는 제가 항상 얘기하는 지구상에서 어떤 레슨가도 하지 못하는 그런 희한하지만 해보면 다 맞는 수진학하자요. 수진학하. 그 다음에 턴. 맨날 신주 프로가 얘기하는 턴. 그 다음에 몸 팔, 팔. 몸, 팔. 퉁 튕겼죠? 팔, 몸. 그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영상 한번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마지막으로. 튕구는 걸.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피드백을 남겨주시면 그 피드백을 통해서 제가 또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알려드릴게요. 자, 튕군다고 했죠? 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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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살 칠게요. 세게 치면 뭐그 화면 아니까. 그냥 살살. 하나, 둘. 퉁. 이렇게. 그러면 약간 폭이 났죠? 그죠? 그리고 분명히 손은 이쪽으로 깎지만 튕겨 나가니까 여기 그러니까 요렇게 되면 인아웃 패스가 나왔죠? 인아웃 패스가 나왔고 클로즈 질드. 그래서 요렇게 나가서 분명히 손은 이 안쪽으로 들어오죠. 손이 여기 안쪽으로 들어가죠. 근데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갈 때 여기가 막히니까 그러니까 일부러 스톡을 걸어주는 거예요. 로리 맥길로이 다시 보시면은 로리 맥길로이가 드로우를 진짜 잘 치는 게 일부러 스톡을 딱 걸거든요. 그래서 그런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로리 맥길로이의 성적이 안 좋으면 그 스톡 때문에 막혀서 그렇다라는데 일부러 막는 거예요. 막아야 빵 튕겨 나가니까. 그래서 팡 이런 식으로 이걸 일부러 퉁 튕기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른 선수들보다 로리 맥길로이가 세계에서 하이드로를 제일 잘 치는 선수고. 로리 맥길로이가 제일 스톡되는 양이 커요.
이걸 일부러 이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으로 안으로 들어오지만 이쪽에 이제 튕기는 걸로 인해서 헤드가 보면은 밖으로 이렇게 튀어나가죠. 아시겠죠? 그럼 이렇게 보면 이렇게 튀어나가죠. 손은 분명히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 원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통해서 제가 영상을 보여드리고 이걸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보시고 피드백을 남겨주시면은 제가 또 뭐 영상 그 피드백을 통해서 또 영상 만들어 드릴게요. 자, 이게 제가 방금 친 겁니다. 보시면은 백승이 올라가죠. 백승이 올라가서 아 이쪽으로 보는 게 좋겠네. 손의 길을 보면은 손이 분명히 아웃에서 이쪽으로 안쪽으로 들어가죠. 근데 제가 뭘 해요?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는 느낌이 나죠. 이게 뭐 프로딜 뭐라고 해요? 수직낙하라죠. 그래서 이 떨어지는 동안에 이쪽만 화면이 더 좋겠네.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을 손을 떨어뜨리는 게 아닌 아까 말한 이쪽 골반이 먼저 빠져나와야 엉덩이로 퉁 튕긴다는 느낌으로 먼저 빠져나와야 이게 손이 아웃인으로 오더라도 그 손 뭉탱이 자체가 골반 때문에 튕겨나가니까 덩달아 딸려있는 이 헤드가 인아웃으로 튕겨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손을 이렇게 밑으로 떨어뜨리는 겁니다. 수직낙하. 그런 개념 없이 그냥 몸팔 판법 맨날 떨어뜨려라. 막 밑으로 잡아 일자로 내려라.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래놓고 무슨. 그래놓고 나만 믿고 따라하면 무슨 뭐 자기가 싱글하니 드라이브 250m 똑바로 보내니 아 저도 그렇게 해야 돈을 버나 그렇게 해야 유명해지나 그렇게 해야 공중파에 진출하나 싶기는 합니다. 아 근데 저는 그런 성격이 아니라서 암튼 그래서 이렇게 떨어뜨리죠. 그러면 보시면은 이렇게 딱 걸리죠 뭔가 이렇게 오른쪽에 예, 이쪽 화면을 봐도 이게 이렇게 딱 걸리죠. 여기 오른쪽이 여기다 걸리죠. 로리가 여기 딱 걸립니다. 그래서 딱 걸리면은 이게 아무리 여기 손이 또 팔꿈치랑 연결이 팔이 다 연결돼 있잖아요. 아무리 이게 인으로 들어가고 싶어도 이 걸려있는 아래쪽 부분의 전체는 무조건 이쪽으로 튕겨나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헤드를 던질 수가 있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딱 걸리니까 그냥 툭 던져 던지는 게 아니고 그냥 튕겨나가는 겁니다. 저절로 튕겨나가요. 던질 필요도 없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방금 또 조진영 프로님이 그걸 하는 걸 제가 설명드렸으니까 조진영 프로, 그러니까 모든 레슨가는 자기가 하는 방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조진영 프로님이 틀렸다 이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조진영 프로님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그렇게 스윙을 하고 그렇게 연습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하지만 거기서 조금 이제 그 부분에서는 다른 의견입니다. 틀렸다가 아니고 조진영 프로님은 이게 손이 커핑으로 올라가거나 내려올 때 올라갈 때 커핑이거나 내려올 때 커핑에서 페이스가 열리면은 절대 손의 길이 아웃인인데 헤드가 인아웃으로 나갈 수 없다라고 하시는데 저는 커핑으로 올라갑니다. 저는 이 플랫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플랫하는 것도 똑바로 올라와서 똑바로 치기 때문에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커핑을 하나 플랫하게 올라가나 상관없어요. 그 제일 중요한 게 조진영 프로님의 그 레슨을 보면 플렉션을 준다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그게 플렉션을 주는 게 뭔가 페이스를 닫아가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렇게 감는 그 시간에 골반이 먼저 오른쪽에 튕겨 나가게 오른쪽을 빠지는 그 시간을 버는 거예요. 이렇게 저는 어떻게 보냐면 커핑으로 올라가면 정말 수직낙하예요. 커핑으로 올라가면 이걸 많은 시간이 없으니까 오른쪽 골반이 이렇게 튕겨 먼저 튕겨 나가 있어야 이게 뭔가 손이 퉁 튕기는데 그걸 시간을 벌기 위해서 손 자체를 밑으로 떨어뜨려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 이 오른쪽 골반이 먼저 오른쪽 골반이 먼저 빠져나와서 손 뭉치기를 뒤에서부터 퉁 튕겨 나가게 그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는 그냥 손 자체를 이렇게 일자로 떨어뜨립니다. 근데 조진영 프로님처럼 플랫하게 올라가서 손을 일자로 안 떨어뜨리더라도 손목을 이렇게 말면은 그 많은 시간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많은 시간 동안에 이 골반을 먼저 빼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진용 프로님은 아무리 아웃인으로 치려고 해도 자기는 트랙맨상으로 인아웃이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진용 프로님이 그 시범을 보이면서 플렉션을 하는 딱 그 순간에 뭔가 약간 중심이 밑으로 싹 떨어져요.
플렉션을 하면서 중심이 떨어지는 게 내가 중심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고 그 시간에 오른쪽 골반이 탕 튀어나가면 상대적으로 중심이 약간 낮아지거든요. 그리고 시간을 봅니다. 그래서 그 시범을 과하게 보일 때는 그 오른쪽 골반이 미리 준비가 돼 있는 그 시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뭔가 플렉션을 준다라는 그 타이밍이 더 길어져요. 그런 걸 알고 보면은 그게 왜 그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 동안 뭘 하는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플렉션으로 한번 해볼까요? 제가 잘 못한데 제가 왼쪽 오른쪽은 보호가 잘 되는데 왼쪽은 보호를 하면은 이게 손목이 좀 아파요. 네, 관절 방향이 좀 이상한가 봐요. 저는 어쨌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어쨌든 손의 길이 아웃인으로 오는데 헤드가 나오려면 무조건 여기서 튕겨 나가야 돼요. 생각해보세요. 들어오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아웃으로 보내요? 무조건 헤드가 튕겨 나가야 아웃으로 나가죠. 그거를 저는 커핑을 하고 올라가니까 그냥 오른쪽 골반이 먼저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 공간을 확보를 해야 되니까 그 확보하는 시간 동안 그냥 팔 자체를 수직 낙하로 밑으로 떨어뜨리면 걸려서 튕겨 나가는 거고 그 시간을 조진영 프로님은 백스윙을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서 일부러 손을 안 끌어내리더라도 이 왼손목을 많은 시간 동안에 오른쪽 골반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퉁 튕겨 나가서 분명히 손은 아웃인으로 오지만 이렇게 헤드는 바깥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저는 뭐 하라고 하면 다 하니까 플랫하게 이렇게 약간 페이스를 또 약간 닫으면서 올라가고 하죠. 닫으면서 올라가서 플렉션을 줍니다. 아이고 제가 이 스윙이 안 익숙해서 몇 번 해봐야 돼. 저는 커핑이 편해서 그리고 여기 시뮬레이터가 여기 걸리는 게 있어가지고 저는 커핑으로 올라가면 이게 안 걸리는데 이렇게 플렉션으로 가니까 여기 딱 걸리네요. 그러니까 갑자기 놀랬다. 올라가서 천천히 할게요. 와가지고 플렉션을 주는 동안에 요쪽 플렉션을 주는 걸 이쪽 여기 공간에 주는 겁니다. 공쪽으로 주면 안 돼요. 플렉션을 여기 공간으로 아웃인으로 이렇게 들어오죠. 그러면은 나는 분명히 손은 아웃인으로 오는데 퉁 튕겨서 헤드는 인아웃으로 이렇게 던져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제가 안 익숙한 스윙이라서 그냥 똑딱이 정도만 할게요. 플랫하게 올라가서 똑딱이. 그럼 이렇게 퉁 튕겨 나가죠. 분명히 손은 왼쪽으로 다 빠졌는데 헤드는 저쪽으로 튕겨 나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하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그러면 뭔가 억지스러운 동작이 아니냐라고 하는데 화면을 보면 전혀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이걸 속는 거예요. 그냥 여기 타에서 퉁 튕겨나가면 알아서 나가는데 이건 뭔가 여러분들이 배치기 같잖아요. 그죠? 그러면 절대 하면 안 되는데 배치기는 여기에 튕구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손이 그냥 몸 앞에서 있으면서 배치기를 이렇게 하니까 그게 손이 이미 다 빠져나간 상태에서 그 다음에 뭔가 다 깎고 공이 맞은 상태에서 다 배치기를 하려고 하니까 그게 배치기가 안 좋다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요건 배치기랑 비슷한 동작이에요. 배치기. 다만 좋은 배치기입니다. 그리고 화면에는 배치기가 전혀 안 보여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화면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은 제가 설명한 거랑 화면이랑은 정말 좀 딴판으로 제가 그냥 방금 설명하면서 퉁 쳤잖아요. 근데 그게 뭔가 과장되거나 억지스러운 동작이 아닌 화면으로 오면 이야 저게 저렇게 나오나 싶을 정도로 좋은 모습으로 나옵니다. 잘 보세요. 자, 이게 방금 친 겁니다. 좀 과장되게 해서 그러면 시간이 약간 뭔가 올라가서 여기서 시간이 싹 걸리죠. 그죠? 하나, 둘, 시간이 걸리면서 몸이 다 같이 돌아가죠. 이걸 몸통 스윙이라고 또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몸통 스윙보다는 그냥 튕겨나가게 하는 겁니다. 튕겨나가는 걸 몸으로 이용하니까 그게 몸통 스윙이겠죠. 어쨌든 요렇게 가는 겁니다. 와가지고 플렉션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플렉션을 주는 동안에 이렇게 팔이 떨어지죠. 근데 저는 아까 커핑을 할 때는 일부러 떨어뜨려야 되는데 이렇게 보호를 하는 거는 위에서 보호를 해도 이건 중력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력 때문에 떨어뜨려라 이런 소리도 하겠죠. 커핑은 일부러 떨어뜨려야 되고 이거는 위에서 이렇게 보호물을 만들어주면 중력 때문에 알아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보호를 만드는 그 시간 동안에 이렇게 오른쪽 골반이 이 손목을 튕기기 미리 빠져나가 있는 상태니까 여기서 퉁 튕겨서 탕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여기 화면을 봐도 이렇게 보호를 하죠. 여기서 제가 보호를 잘 안 하지만 그래도 보호를 하면서
하면은 이게 뭔가 화면으로 볼 때는 수직 낙하가 다 보이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커핑은 수직 낙하를 일부러 해야 되는데 보호를 하면서 수직 낙하해 버리면 안 됩니다. 보호는 공중에서 해야 돼요. 공중에서. 그래서 저절로 떨어지게. 그러니까 이게 화면에서 이렇게 보는 제가 분명히 아까 커핑으로 할 때도 그냥 이렇게 떨어지고 보호를 할 때도 이렇게 떨어지니까 그냥 이거를 일부러 떨어뜨리라고 설명하는 사람 있고 또 둘 다 중력으로 떨어뜨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분명히 팔이 떨어지는 건 같은 동작이지만 이 손목을 이렇게 만드느냐 이렇게 만드느냐에 따라서도 일부러 떨어뜨려야 되는 스윙이 있고 아니면은 떨어뜨리면 안 되는 스윙이 있고 정말 이 화면으로 보이는 거는 진짜 이게 여러분들은 알 수 없는 그리고 프로들의 설명으로도 여기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화면으로 아니면 그 사람들의 시범으로 그냥 정말 이해하려고 하면 이게 정말 힘들게 합니다. 어쨌든 그냥 이런 모습이 나와요. 아시겠죠? 보면은 조금 더 천천히 마지막으로 실행을 해라. 자, 보세요. 올라가지고 왼손 보우 그러면 중력 때문에 떨어지고 퉁 튕겨나가서 분명히 손은 안쪽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왼쪽 손목 안쪽으로 들어올라가지만 튕겨나가서 헤드는 여기 이미 잘 보세요. 이미 퉁 튕겨 여기 딱 잔상 자체가 튕겨나갔죠. 여기서 튕겨나가니까 이렇게 인해서 아웃으로 이렇게 튕겨나가죠. 그래서 이렇게 손은 아웃인이지만 헤드는 인아웃으로 이렇게 던질 수가 있는 겁니다. 던진다라는 표현은 잘못된 거예요. 헤드가 이렇게 튕겨나가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말 한마디가 정말 중요합니다. 던진다. 이 말 때문에 여러분들은 막 억지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게 커요. 그냥 튕겨나가게 만들면 그게 던지는 느낌이 그냥 몸에 전해지는데 아시겠죠? 그래서 생활의 달인들은 이런 설명을 하는 게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어렵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가르쳐드렸으니까 이걸 통해서 연습을 해보시고 이걸 해보시고 나셔서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영상 올려 뭐 리플 남겨주시면 제가 그걸 통해서 또 영상 남겨볼게요.